네, 3위 시작하겠습니다. 아빠는 대 쓰는 법. 오케이, 선풍기. 소리부터 내줘야죠. 쓰는 법. 팬이고요, 선풍기는. 댄이 아니고 팬이죠, 팬. 계속해서, 이 팔뚝? 팔뚝 아니고요. 팔꿈치. 팔꿈치 뭐예요? 소리가 기억나야지 쓰든지 말든지 하죠. 팔꿈치. 있고, 네, 개, 덕, 쓰는 법. 오케이, 그 다음에, 여덟, 팔. 에잇, 쓰는 법. 이, 엘. 이게 도대체 뭔데? 엘그흐트야, 엘그흐트. 에, 이, 소리 안 나는 GH. 에, 이, 트. 소리는 이거하고 똑같다. 에, 이, 트. 중간에 소리 안 나는 GH 들어있다. 에잇. 시험지에는 뭐 이렇게 써놨어. 엘라포트 쓰려고 그랬냐, 중간에? 에이까지 썼는데, 에이까지 썼는데, 갑자기 에이건트 썼어. 에이건트. 예? 예, 그 다음에, 알, 계란. 에그 쓰는 법. 그 다음에, 접시나 요리는. 데시 쓰는 법. 그렇지. 그 다음에, 불, 화재. 파이어 쓰는 법. 그렇지. 그다음에 코끼리. 엘레펀트 쓰는 법. 엘로폰. Elephant. 엘로폰트. 글자 모양 비슷하면 또 비슷비슷하죠. R하고 N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같아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물고기. Fish 쓰는 법. FISH. 네, 그 다음에 포크, fork 쓰는 법. FORK.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문, door 쓰는 법. D-O-O-R.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오늘 elephant를 elephant라고 했고요. elephant 보세요. 그 다음에 에이트를 이상하게 썼고요. 뭐 에이트 쓰다가 갑자기 막 여기까지 잘 시험지에는 자, 여기까지 잘 썼어. 에이까지 잘 썼어. 그럼 트 소리 나는 거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엘레펀트 뒷부분을 막 쓰고 있어. 그 다음에 팔꿈치. 팔꿈치 소리가 뭐예요? 엘보우야, 엘보우. 엘보우. 엘보우 어떻게 쓰겠어요?
DB? O, W. 그렇지. L-B-O-U, elbow. 그렇습니까? L-O-U가 아니고 elbow. 그래서 선풍기가 댄이 아니고 팬이고요. 팔꿈치는 뭐다? Elbow. Elbow. 여러분? 네. 네, 코끼리? Elephant.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지난 시간과 비교해볼까? 와. 어? 어디 갔어? 지난 시간엔 6개인데 이번엔 4개 줄였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예.